switch. Hello. 품격있는 리뷰 고이태백 군입니다. 요즘 차박도 많이 하고 캠핑도 많이 하는 계절이죠.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예전부터 굉장히 핫한 차량입니다. 바로 지프 랭글러. 오늘 또 굉장히 매력있고 특별한 오너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비가 올 것 같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신현종이라고 하고요. 북캐로는 무려 7,000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인기 유튜버 신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어떻게 네. 차랑 이렇게 또 옷을 깔맞춤을 하신 건지. 아무래도 네. 이 빨간 차에서 내리는데 네. 너무 댄디하게 내리면 또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저는 이 차에서 내릴 때만큼은 워커를 신고 감성 있게. 그 캠핑 감성으로. 패션을 차에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시기에도 차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은데 네. 지금 연식이 또 굉장히 오래된 차라고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네. 1997년식 TJ 랭글러 2.5 가솔린 모델이고요. 스틱 차량입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는 게 제가 딱 보니까 연식이 좀 오래돼도 디자인적인 변화점이 크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사면은 오랫동안 또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내를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연식이 그대로 느껴지실 그 거예요. 창문을, 네, 창문을 돌려서 이제 열고 닫아야 되고 정비소 이제 같은 데 가면 아저씨들이 어우 이런 차 오랜만에 본다고 하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이제 차박도 많이 하고 캠핑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프까지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오너분에게 자 과연 이 차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 시승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렛츠고! 렛츠고! 옵션하고 가격 좀 알려주세요. 차량 가격은 1,500만원이고요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옵션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워낙에 오래된 차라서 옵션은 딱히 없습니다. 네. 전 주인이 조금 튜닝 해놓은 거 정도? 네, 아직 제가 튜닝한 건 없고요. 창문을 요렇게 열어야 된다는 거. 아, 요감성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요런 게 또 좋은 게 우리가 혹시나도 강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 호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100% 나올 수 있다.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차가 배기음이 있잖아요. 요게 진짜 옛날 차의 느낌이 나긴 나요. 아, 남자의 심장을 좀 이렇게 두근거리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요거 뭡니까? 요 위에. 아, 이거요? 지금 이렇게 뭔가 전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제 차의 유일하게 현대식 물건인데 이거는 이제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겸용. 이거 되게 괜찮다. 장단점은 이제 알아볼 건데 우선 장점부터. 일단 멋있죠. 아, 그죠. 멋있는 거 인정. 네. 사람들이 쳐다본다. 이게 워낙 흔하지 네. 않은 차니까. 제가 또 관종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네. 시선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일단 차량 색상도 좀 빨갛고 그리고 일단 감성이 충만하고 무엇보다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사진빨이 참 좋습니다. 진짜 되게 눈에 띄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정 색깔 차량을 사고 싶었는데 관리가 잘 된 차가 이 빨간 차밖에 없었어요. 울적하다 보니까 또 정비 상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컬러를 포기하고 아쉽지만 상태 좋은 차를 좀 데려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차가 필요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직장이 도보 2분 거리라서 오히려 타고 다니던 차를 네. 이제 안 타고 다녔었는데 확실히 사람이 차가 없다 보니까 기동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연식이 이렇게 오래된 차를 스틱 운전이 하고 싶어서. 아, 스틱 운전이 하고 싶어서. 제가 원래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병 때 그 버스 몰았던 그 향수가 너무 추억에 도달해서 차를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뭐 갤러퍼라든지 그러니까 스틱 차량만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97년 랭글러라는 모델을 좀 알게 됐죠. 사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차는 정말 이뻐서 눈에 많이 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냥 외관의 모습으로만 보면은 관리가 되게 잘 돼 있고 실제 내부 정비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엔진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거슬리지 않죠. 이게 오래됐지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차지만 그래도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다만 고속도로에 가면은 굉장히 시끄럽다. 귀가 멀 것 같아요. 저희 아빠를 제가 시골에서 한번 모셔온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멀미 때문에 어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뭐 노면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풍절음이 일단 굉장하고 또 차량이 한 11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굉장히 엔진이 터지려고 하거든요. 물론 한 120까지 나가긴 하는데 힘들어하는구나. 네, 아무래도 오래된 차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천천히 달리려고 하죠. 자동 안전운전이 되네요? 그렇죠. 시끄러워서? 자동으로 천천히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행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항상 마지막 차선에서 조용하게 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장점 뭐 있을까요? 감성 말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일단 재밌다. 예, 스틱 운전이 확실히 해보시면은 운전할 때 재미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냥 오토로 하는 건 또 이 감성이 안 살아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지금 기어봉이 두 개 있어요. 아, 이게 또 4륜차라서 오프로드 나갈 때나 이제 눈길 같은 데서는 4륜을 땡기면은 이제 4륜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차가 사실 이 내관적인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추억의 그 세월의 흔적을 맡다 보니까 요 앞에 대시보드도 많이 조금 이게 상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요게 지금 내가 봤을 땐 원래 라디오였을 텐데 지금 따로 이렇게 그 사운드 시스템을 단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전주인 분이 다 해두신 거고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아, 네. 몰라요? 튜닝 같은 거 저는 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약간 좀 박물관에서 이거 그 바람 조절하는 온도 조절할 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바람 켜는 거 이렇게.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되게 직관적인데요?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오프로드 차다 보니까 여기 손잡이도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오프로드 차량 그 지프가 여기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에 유리가 뚜껑도 열리고 다 열려요. 문짝도 다 뗄 수가 있고 앞에 창문도 다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는 저도 이제 다 개방해서 달릴 예정입니다. 여기 위에 천장을 열 수가 있구나. 네, 이것도 이제 천으로 바꿀 거거든요. 지금은 하드탑이고 소프트탑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원할 때는 그냥 바로 오프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것도 공부를 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또 이게 전동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썬루프 여는 것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오게. 당연히 이 모델은 굳이 틀려야지겠네요. 자동으로 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천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픈했을 때 이렇게 막으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천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안에 룸 라이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실내등이 없습니다. 이게 실내등이거든요.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고 정말 이런 필요한 상황 뭐 캠핑을 가거나 밤에 어디 놀러를 갔을 때 정도만 키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 또 장점 더 있을까요? 장점은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이 차를 이제 만약에 처분을 한다고 하고 다음에 어떤 차를 좀 사고 싶은지. 상남자를 갈구하는 하남자로서 굉장히 이런 터프한 스타일의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펑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차를 산다고 하면 2인승의 오픈카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쌍용의 코란도 나오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괜찮게 나오면 그것도 구매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변속기 할 때 지금 미션이 파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변속할 때 제가 방금 기아를 잘못 넣었어요. 말하는 순간 보니까 제가 또 운전병 일종 대형 면허실입니다. 하지만 운전이 아직도 힘들어요. 뭐 번거로운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얘가 주는 재미와 감성이 그거를 끝내줘요. 충분히 상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을 질 때 퇴근하면서 양화대교가 있거든요. 딱 그 다리를 달리면서 캘리포니아 노래를 들어요. 따라따따따따 따라따따따 이거 한번 들으면 심장이 발랑발랑거리고 콧구멍이 발랑발랑거립니다. 뭔가 이런 차는 사실 이 도심보다는 좀 바다 노을 질 때 딱 바닷길 가면서 이렇게 또 보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냥 혼자 놀러 다닐 때도 굉장히 좀 바람 쐬는 기분 나고 확실히 좀 운전할 맛이 있다. 그리고 재밌다. 요즘 차가 줄 수 없는 감성이잖아요. 그쵸. 요즘은 너무 다 현대식이고 스마트하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 운전하기 재밌다라기보다는 그냥 운전을 하는 느낌인데 이 차는 확실히 좀 재밌죠. 그냥 이 차를 사실 편하게 타려고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나이가 거의 서른 살이에요. 네. 편하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차가 보면은 우리 정면에서 찍었을 땐 조금 큰 사이즈였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가 좀 짧아요. 여기가 숏바디 공간이. 바디 자체가 롱바디 타입이 있고 이제 숏바디 모델이 있는데 지금 이때 연식 차량들은 대부분 숏바디였고 그래서 제 차도 마찬가지 숏바디입니다. 물론 5인승이지만 사실상 뒤에 사람을 태울 일은 거의 없고 뒤에는 너무 타기가 힘든 차고 아마 타면은 굉장히 멀미가 나지 않을까. 제가 일단 뒤에 타본 적은 없어요. 아니 지금 이게 어쨌든 여기가 지금 도심이다 보니까 방지턱도 있고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몸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많이 흔들려요. 탈만합니다. 약간 범퍼카 타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놀이동산에 남아있는 기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연비는 얼마큼 나와요? 연비는 한 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8이요? 그러니까 이게 연식은 오래됐지만 스틱 모델이라서 확실히 연비 운전은 좀 되고 2500cc 모델이 있고 4000cc 모델이 있어요. 똑같은 연식이어도. 근데 제 모델 같은 경우는 2500cc, 저는 일부러 조금 cc 낮은 걸로 구매했습니다. 만약에 4000cc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한 3에서 4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기름값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이게 몇만 키로 탄 모델이죠? 18만 4천. 18만 4천? 연식에 비해서는 되게 키로수가 적네요? 30년 탄 거에 비하면 엄청 적은데? 단순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6천 키로 정도 탔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차감이 편한 거는 없는데 그 감성의 재미와 이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편한 차를 구매하시려면 요즘 나오는 차를 구매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냥 정말 한 번뿐인 인생에 한번 감성 있게 한번 타보고 싶다. 경험 삼아서 재미를 위해서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정이 되실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이제 캠핑에 관련해서 이제 캠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차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프를 많이 선택한다고 했는데 네. 이 차만 딱 봤을 때는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차박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차량으로는 차박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도 원래 처음에는 갤러퍼를 구매를 해서 차박으로 세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갤러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나 이 디젤인지 휘발유인지에 따라서 서울에서 운행이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는 이제 휘발유 모델이라서 서울에서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한 거고 갤러퍼는 대부분 이제 디젤 차량이 많아서 그 노후 경유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뭐 텐트 치고 자면 되죠. 차에서 안 자면 됩니다. 저만의 좀 팁이 있습니다. 뭐죠? 이제 창문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내려간다 이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깨의 움직임은 전혀 주지 않고 손만 살짝 움직여야 돼요. 전동인 것처럼. 전동인 것처럼. 겉에서 보면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처럼. 혹시 서비스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차가 어쨌든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도 한 번씩 어쩌다 한번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오래된 차고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랭글러 매니아라고 카페 네. 동호회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TJ만 전문적으로 좀 정비하시는 사장님들도 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비 받으면 전혀 어려움 없는 거고 제가 이 차를 가져온 지가 벌써 이제 한 반년 네. 넘었고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 장고장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제너레이터 한번 문제가 있어서 그거 네. 교체하는 거 한 40만원 들었고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장고장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차 자체도 장고장은 없지만 서비스 받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아직도 직구를 통해서 뭐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되고 또 정비하시는 분들이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크게 뭐 불편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기판도 네. 지금 완전 오리지널 바늘 있잖아요. 바늘. 맞아요. 약간 그 군용차 같은 느낌? 실제로 뭐 군대에서 이 정도 차면 굉장히 좋은 연식에 속하는 거고 이 정도 계기판이면 제가 괜히 쓰잘데기 없는 그 질문지를 적어놨네요. 이게 뭐 통풍이 되는지 열선이 되는지 열선 통풍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그게 97년도에 그게 있었다면 지프는 이미 세계 시장을 휩쓸었어야죠. 아 근데 제가 또 마침 작년에 그 지프 모델 행사하는 게 있어서 가봤는데 지프가 이 안에가 요즘 나온 그 차들도 오프로드카의 그 클래식함과 매력을 계속 고수하네? 근데 저는 이런 매력 때문에 이제 지프를 찾는 그런 매니아층도 되게 두터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지프 이 차는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다. 오래된 차지만 감성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세컨카로 취미 삼아서 주말에 좀 나들이 갈 때 타신다 하실 때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장가 가기 전에 이제 나중에 아이가 생기거나 이러면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쯤 젊었을 때 타보기 괜찮다. 어쨌든 뻥카로는 충분히 매력은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뭐 출퇴근하실 때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매물을 좀 잘 구하셔야 되지만 그럼 이거 차 살 때는 어떻게 사셨나요? 일단 이 차를 데려왔던 게 TJ를 전문적으로 정비하시는 사장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사고차로 들어왔던 걸 수리를 좀 해가지고 하신 거를 제가 좀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살 때도 사장님한테 혹시 사고 난 것 좀 볼 수 있나 여쭤봤더니 아니 세월이 세월인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다. 그치.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던 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 신기한 게 콘솔 부분에 락 거는 키 홀더가 있네요. 이렇게 열 수 있나요 혹시 이거? 키를 써야 되는데 저도 콘솔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담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이제 불안정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흔들리는데 여기 가운데까지 흔들려요. 기어봉까지. 근데 뭐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아 확실히 네. 요즘에 신흥하고 있는 이 유튜버라 그런지 입담이 아주 재밌는데 유튜브가 어떤 컨텐츠를 좀 주로 하나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목소리 관련된 것들 영상을 올리고 트레이닝. 있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쇼호스트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스피치라든지 세일즈 그런 기법에 대해서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스피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고니TV 구독자분 고라니 분들도 네. 목소리라든지 스피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놀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한 가지 공부한 건데 알려드리면 이게 루비콘이 있고 오버랜드가 있는데 이 차이가 루비콘은 이제 타이어가 오프로드용이라고 하고요. 오버랜드는 이제 도심형 랭글러라고 해서 데일리로 사시기에는 루비콘보다는 오버랜드가 더 맞으실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도심 스타일을 원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제 모델 같은 경우는 루비콘 오버랜드 그런 게 없죠. 그쵸. 그냥 랭글러. 랭글러. 그냥 그게 끝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 서부에서 97년도면은 이제 상남자들이 이제 탁 달릴 때니까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다, 요거 그리고 지프 차량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 핸드폰 스마트폰 거치대에 대해서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풍기에 꽂는 것보다 대시보드에다가 지금 싱칼님처럼 이렇게 거는 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모델 같은 경우는 선풍구에 힘이 없어요. 아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헐어 있네요. 네. 아니 에어컨은 잘 나와요? 에어컨을 제가 최근에 틀어봤는데 지금 가스가 없는지 엄청 시원한 바람은 안 나온다. 그럼 히터는 나왔어요? 히터는 나왔죠. 어, 겨울에 주행하시다 보면 이거 열선이 없어서 손가락 차갑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심장이 뜨거운 남자다 보니까 아. 굳이 뭐 손발이 춥다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는 요거는 이렇게 올리는 거 맞죠? 그쵸. 와 이런 감성이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차키도 제가 직접 이렇게 아~ 메이드로 중고를 해서 오 7777 네, 럭키 세븐 행운을 불러다 줄 것만 같은 강렬한 레드 컬러로 중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프 랭글러 굉장히 또 클래식한 97년도 네. 모델을 이제 만나봤는데 확실히 그 지프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의 사랑받는 게 이런 디자인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고수를 하다 보니까 연식이 바뀌어도 차가 뭐 95년도식인지 2010년도형인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르시고요. 그렇죠. 네. 이 안에까지 들어와 봐야 운전을 해봐야 한다. 시동을 걸어봐야 한다. 네, 확실히 랭글러 지프의 매력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 미국 차가 주는 그 투박함이 아, 있잖아요. 맞아. 타보시면 그 투박함에 좀 반하실 거고 실제로 랭글러 매니아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 매력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오래된 연식의 차들도 있어요. 그거 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러 예. 약간 좀 클래식한 그 감성이 더 좋아서.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지프 랭글러 알아보게 됐고요. 싱카이 채널 가서도 구독, 예, 알람 설정,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만 가보겠습니다.